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내에서 가장 핫한 곳 임대특구 1번지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영남대학교 병원 정문 초입에 위치한 건물로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공시 걱정은 평생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우선 오늘 건물은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은 약국을 운영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못 찾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대병원 정문 초입에 위치함으로써 주변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그리고 약국들이 들어서 있는데, 주로 정문 앞에 위치하여 혼잡한 반면에 오늘 건물 앞에는 주차도 가능하고 또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장 뚜렷한 장점은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200m 거리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2코스만 가면 3호선 교차역 명등역이 있으며, 또 한 코스 앞에는 지하철 2호선 바늘당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까지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두에 임대특구 1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영대병원역에서 바늘당역 사이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공실이 무슨 얘기냐 할 정도로 임대가 잘 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이라 상가를 직접 사용하는 분들은 손님들께 위치 설명하기에도 쉽고 또 찾아오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두 가구와 주차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상가 한 가구, 3층은 포룸 한 가구,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5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넓게 구성되어 직접 거주 목적인 분들께도 알맞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 현재는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매물입니다.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제 빠르게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중앙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호등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영대병원 내거리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네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중앙대로에서 네 번째 위치한 건물로 대로에서도 바로 이렇게 건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님들께 찾아오시는 길 설명드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건물 외부 모습과 복도 내부 모습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이 길도 도로죠. 도로도 폭이 2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도로 20m를 접하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또 바로 정면에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안하고 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골목길 뒤쪽에 곧 뒤편이 바로 또 영대병원 역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에서 역까지는 약 2분,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1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위치가 끝내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정면에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영남대학교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정문이 바로 앞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문 초입에 이제 들어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정말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건물 앞에 왔고요. 자, 오늘 건물 먼저 설명을 1층부터 상세 내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층 좌측에 보시면 디저트 카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부동산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또 운영하는 위기 대응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되어서 5층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120만원에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1500에 120만원. 자, 그리고 2층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위기 대응 센터는 보증금 1500에 14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에 15만원, 그리고 4층 준세대는 2억 5천에 1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외관 이제 설명드리자면 스탬프 공법으로 벽체가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1층 부분 우측 부분에 보시면은 또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또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이제 멋스러운 채광창이 이렇게 놔져 있는데요. 저기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도 채광창이 저렇게 멋스럽게 잘 뽑혀져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잠깐 또 이동을 해보면은,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차가 3대 되어져 있는데요. 주차 공간 3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왼쪽 벽면은
또 똑같이 스탠봉으로 화이트톤의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도 이렇게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 쪽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저렇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임대가 모두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또 직접 나오시게 되면은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건물은 복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복층 부분에 보시면은 진급 판넬로 또 누수에 전혀 걱정의 끈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죠. 차량 통행량이 많다 하는 거는 뭐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영남대학교 병원은 대구에서 또 손꼽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현관 안으로 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전면 반계단 넘어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CCTV 여러 개의 CCTV 채널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10m로 보시면은 또 청소 도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충분히 보관할 공간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트루프 엘리베이터로 9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옥상은 주인세대에서 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 부분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구경하러 나오시게 되면은 세입자분께 양해 구하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복도 벽면 쪽에도 전체 스텝봉법으로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화이트톤 색상으로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밖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 계단실 쪽에 이렇게 디자인 창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자, 3층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렇게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룸, 방 3개의 거실로 이렇게 꾸며진 포룸이 한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층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밖에서는 잘 안 보였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학교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위기대응센터, 애기들 심폐소생술도 가리키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장과 계약을 했다고 하시네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를 못 비춰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직접 나오시게 되면은 주인세대 보시면 주인세대도 굉장히 인테리어 이쁘게 잘 해놓았으니까 직접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이제 전해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상가 3가구에 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2.5제곱미터, 구단위로 55.2평, 건물 연면적 399.64제곱미터, 구단위로 120.89평, 사용승인 2020년 11월 18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LPG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유일하게 약점이 LPG라는 점도 설명을 드리고요. 주변으로 상가 건물들만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건물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고 LPG라는 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17억, 융자 8억, 보증금 5억 3천, 인수금액 3억 7천, 월수입 305만원에 은행이자 4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면 마이너스 현재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120만원이지만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본 결과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사러 오시는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60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융자 받기를 조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건물도 융자를 다 갚으시고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은 수익은 현재는 305만원 나오지만은 3층과 4층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은 충분한 또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융자 다 갚으시고 운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내 건물에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약국 하실 분들이나 또 장사를 1층 상가나 2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신 분 그런 분께 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영남대학교 병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